내과에서 오는 쌤이래매. 내과 3년 차요. 오리엔테이션 한다 생각하고 다음 쌤이 한번 맡아봐. 네, 알겠습니다. 할 수 있다. 화이팅! 기분은 좀 어떠세요? 간호사님도 제가 아픈 사람 같으세요? 야, 이 미친놈아! 내가 나을 것 같아요? 옥상에 드래곤 보셨어요? 나 왜 이렇게 아파? 뭔가를 넘치게 가졌다고 해서 정신병에 안 걸리나? 선생님, 클로즈에 지민정 환자 초킹했어요. 먼저 갑니다. 김사원님! 어? 병원측에 항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윤보사님! 제 아이만 생각하다 보니까 제가 잘못했어요. 죄송해요, 선생님. 아파서 그런 거지 죄를 지은 게 아니잖아. 정신병이라는 건 그런 겁니다. 언제, 어디서,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, 예상할 수 없는 병이요. 여기서는 환자분께 뭘 해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. 그거 정다은 선생님 책임이잖아요. 병원에서 무슨 일 있었어? 애초에 내가 담당 간호사가 아니었다면 달라졌을까? 뭘 그렇게 죽기 살기로 그렇게까지 해요. 다은 씨의 그 반짝거림이 너무 좋았어요. 도망만 치면서 살 수 없잖아. 너도 용기 내. 고생했어. 원래 아침에 오기 전에 새벽이 제일 어두운 법이잖아요. 우린 모두 낮과 밤을 오가며 산다.